만약 당신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전문가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그 메시지와 함께 수익을 봤다는 답글과 통장 인증을 받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조구입니다. 네. 정말 유명한 투자 전문가의 연락 제게 온다면 정말 저도 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개인정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네. 하루에도 정말 몇십 통씩 문자, 고수익 네. 관련한 광고가 엄청 옵니다. 네. 더군다나 뭐 인증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 이거 저라도 하겠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문자, 이 메시지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심의 눈을 갖는 건 좋은데 네. 혹시나 진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네. 한 번쯤은 다 그러셨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망설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보이스피싱, 온라인 범죄의 또 다른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주경찰 수사파일을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의 보이스파이터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또 우리가 뵙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신재호입니다. 오늘 또 나오셨다는 건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또 알려서 어떻게 또 예방을 해야 될까? 자, 오늘 소개해줄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 피해자분들에게 자칭, 투자 전문가인 척 사칭을 해서 접근한 다음에 뭐 주식이나 뭐 선물, 뭐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현혹을 해서 이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이고요. 네. 사실 요즘에 뭐 재테크, 투자, 많은 모든 전 국민의 관심 사항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국민들의 이런 관심 사항을 범죄로 악용하는 그런 유형의 범죄입니다. 네. 아니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지만 이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그 중에 하나 정도 진짜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네. 인생 역전 네. 이런 걸 꿈꾸는데 파이어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죠. 쉽게 오지 않고 사실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뉴스에서 막 미국 주식이 엄청 뛰었어요. 뭐 선물 가격이 엄청 올랐어. 그런데 마침 나에게 문자가 딱 옵니다. 그날따라 네. 미국 주식 투자 리딩방 VIP 초대 딱 세 자리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 나에게 딱 그 문자가 와. 그럼 마치 그 피해자분들은 오늘 내가 인생 역전한 날이구나. 운명이죠. 하늘이 나를 오늘 도와주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데 사실은 그날은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날이 아니라 전 우주가 나를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날.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야, 심각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 꿈을 가지고 참 이렇게 악용한다니. 네. 일단 보기 싫지만 네.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에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뭔가 일명 건수,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뭐 술자리든 밥자리든. 야, 넌 대단하다. 연말인데도 공부할 기분이 드냐? 아우, 넌 기분에 따라 공부하니? 기분에 따라 공부하면 평생 백수야. 맞는 말이야. 그런 악담이 어딨냐? 야, 그래도 내가 돈 많은 백수 되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뭔 말이야? 백수. 너 코인은 들어봤지? 어, 코인? 들어봤지? 코인! 아, 우리 사촌 형 수억 벌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인을 살려고 하면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새로 뚫은 게 있어. 그게 뭔데? 비상장 가자 코인. 이제 나는 기다리면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지. 야,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야, 우리 엄마는 날 무시해도 넌 나 무시하면 안 되지. 봐봐, 나 개인 투자 문자 해주시는 투자를 상담해주는 전문가. 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야, 700% 수익 보장. 700%? 보여? 지금 이거? 상승표? 자, 저기 어떤 그 수치들이 저렇게 아주 그 디테일하게 나는 그래도 영 불안한데? 아니, 코인 정보도 그렇고 제대로 된 금융회사 맞아? 아니, 금융소비자 그 정보조회 그것도 한 거야? 뭐야, 그런 게 있어? 아우, 당연하지! 그거부터 하고 입금을 했었어야지! 너 나 은행 준비하는 건 아니?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야, 나 먼저 간다! 아우! 아까 접속을 해서 뭔가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이 삭제됐다는 것 같아요. 이제야 현실을 인지를 한 거. 아우. 야, 제 주변에도 그랬고. 안타깝네요. 네. 실제로 참 많이 접하는 이야기라서 네. 제가 동질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문자 메시지로 뭐 이렇게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거나 아니면 고생을 보장해주는 뭐 리딩방에 들어오라 뭐 이런 문자를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죠. 예, 그런 문자에서부터 이제 방금 화면에서 본 이제 그런 범죄가 피해가 이제 뭐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문자 내용들이 아주 현혹적이에요. 그럼요. 예, 뭐 무료 상담, VIP 초대. 세 자리 남았습니다. 상착순. 예. 또 자기들이 다 프로래요. 예. 땡땡 뭐 자산 관리, 투자 신탁, 네. 뭐 실장,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이제 사칭을 하고 또한 이런 기회가 흔하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 선택된 분들이다.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문자 내용으로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연결된 URL을 클릭을 하면 마치 진짜 우리 금융 뭐 은행 회사나 또는 뭐 주식 투자 그런 사이트처럼 뭐 회원 가입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내가 돈을 입금하면 예치금. 네. 그 다음에 수익률, 마치 뭐 주식 같은 그래프,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실제 뭐 투자하는 회사 같은 그런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심각하네요. 네. 야, 그만큼 좀 다양해지고 다양한 어떤 그 루트로 접근을 하는 거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뭐 문자 하나로 뭔가 소개를 하고 전화가 되거나가 아니라 그 사이트 링크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또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뭐 문자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또는 전화로 상담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더 진화를 해서 네. 아예 이제 허위의 투자 사이트까지 해서 실제로 내가 돈을 입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넣으면 그 화면에 내 예치금 이만큼 이렇게 이게 표시가 되도록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그냥 광고성 문자면 의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앞에 꼭 제 개인 정보가 어디 이렇게 뿌려졌는지 제 이름을 딱 앞에다가 넣어줘요. 그러고 와서 이렇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적어놔요. 네. 그러면 순간 진짠가 싶어서 한번 혹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자 메시지, 광고 문자 메시지가 그냥 이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그런 시사 요즘 많은 분들 뉴스에 보면 요즘에 경제 문화 뭐 이런 투자 관련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가 투자, 뭐 금 투자, 선물 투자. 그러니까 그날 내가 본 뉴스나 봤던 내용들이 또 거기에 연동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게. 아. 예, 오늘 금값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마침 그날 나한테 금투자 리딩방 문자가 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이슈의 그날의 정보를 바로 업로드해서 이제 전파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이거 정말 진짜인가 보다. 나에게도 진짜 좋은 기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믿게끔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현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창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이 막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무렵에 이러한 분위기였다. 아니 그때 당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그 반응 관심도 많았고 또 그 일명 좀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접근하기도 좀 편했죠. 네,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최근에 이제 뭐 가상화폐 또 종류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특정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 뛰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사기엔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화면 자료에서 나왔듯이 비상장. 이제 앞으로 이렇게 뜰 거야.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야. 뜰 거야. 예. 뜰 그러니까 거야. 내가 첫 번째 이런 투자 기회는 놓쳤지만 내가 두 번째는 놓치지 않겠다. 또 이런 또 사람들의 심리가 또 네. 생기기 마련인 거죠. 네. 정말 나쁘다. 정말 나쁘네요, 진짜. 저희 특히나 더 안타까운 게 이게 이런 범죄들에 이제 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또 당하신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이게 경제가 좋고 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뭐 이런 광고를 보더라도 사실 그냥 이제 넘기는데 마침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네. 이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광고를 보면 좀 더 쉽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영상 속에 잠깐 어디 뭐 조회해봤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그 조회차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범죄 이용되는 이제 범인들은 보통 자기가 어떤 뭐 자산 투자 회사거나 이런 데 뭐 소속돼 있다라고 그래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 소비자 정보 포탈. 예, 그래서 이런 광고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실제로 제도권 금융 회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름을 또 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예, 재차 뭐 두 번, 세 번 좀 거금을 입금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는 재차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이게 수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그 선택을 좀 잘못했다, 잘못할 것 같다, 아니면 잘못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때 어떤 능동적인 대처 어떤 게 있는지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런 범죄 피해 예방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광고성 투자를 이제 종용하거나 이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SNS 메시지를 받을 때 1절 안 보는 거예요. 예, 안 보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예. 그럼 그 이후에 뭐 확인하고 이럴 절차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내가 투자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뭐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누구 실장, 김 실장을 믿기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정도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범죄 사기 수단 방식이 아주 초정밀해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에 따라 제주 경찰 뭐 전국적으로 모든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따른 투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또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네. 네, 그러한 욕심도 있었고 너무나 또 그릇된 욕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릇된 욕심을 가지셨나요?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네. 마음을 잡으려고 네. 그래서 참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게 특히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피해 사례가 엄청 많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느꼈습니다. 네. 자, 오늘 제주청 사이버 수사대 신재우 경장께서 우리 처음에서도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네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